노래를 사랑해야 돼. 갑자기. 멋있잖아요. 엄청 재수 없어요. 안녕하세요. 리라투고 합격한 16살 조민재입니다.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 내 편이 네 모습 그대로 괜찮아 괜찮아. 퍼즐은 보컬과 합격한 권민재입니다. Flip the whole world upside down. Do I need to show you? Guess I gotta show you.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합격한 이준희입니다. I knew from the first time. I stay for a long time cause I like me better when. 아연산업정보학교 합격한 18살 강주석입니다. 떠올리지 않게 느끼지 않게 무관심한 것은 가질 수. 연예예술고등학교 합격한 이슬아입니다. 솔직히 내가 너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느껴야 하는지.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. 각자 입시 준비는 어느 정도 했는지. 네, 저 한 4-5개월 정도 준비한 것 같아요. 그전에 뭐 안 했고요? 그전에는 그냥 노래를 집에서 취미로 막 부르고 하다가 제대로 여기 와서 배워서 이제 입시 준비한 거는 4개월. 진짜 열심히 한 건 3개월? 아, 열심히 했어요? 열심히 했어요. 아니, 물어본 거예요? 왜 그래요? 네. 저는 한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. 지금 1년이면 한 작년 10월? 11월? 네, 그렇죠. 저도 한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1년? 네. 그 전에는 뭐 안 했어요, 아무것도? 그냥 놀았어요, 밖에서? 네, 놀았어요. 네. 저는 입시 준비 한 3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. 학원 다닌 지 2년 정도고요. 제 입시 제대로 한 거는 1년 된 것 같습니다. 시험 당일날 뭐 각자 컨디션은 어땠는지? 사실 저 보는 날 전날이 감기가 되게 심했어요. 이제 제가 볼 타이밍쯤 되니까 이제 2시쯤이었는데 네. 그때는 목이 좀 많이 풀리고 좀 감기가 좀 조금 나서 그런지 좀 입시 때 좀 분위기 있게 나왔던 것 같아요. 뭐가 분위기 있게 나와요? 좀 감기 관리 좀 이렇게 멋있잖아요. 저는 서공의 입시를 볼 때는 첫 번째로 보는 시기여서 되게 떨면서 해서 그냥 중간 정도 했던 것 같고 한인연예예술고등학교도 제가 했었는데 거기는 그냥 되게 편하게 본 것 같아요. 저 뭐야 지금 방금 말한 친구는 서공회랑 한림 이관왕이에요. 이관왕. 와 멋있다. 지금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멘트 해주길 바라고 지금 한림 얘기한 것 같아요. 근데 아침에 알람 맞춘 것보다 30분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. 목을 좀 덜 풀고 갔는데 그래도 거기서 약간 목 풀 시간도 주고 그래가지고 괜찮게 본 것 같아요. 저 한림 볼 때 컨디션 좋았습니다. 의상도 중요하잖아요. 의상. 뭐 시험 때 의상을 어떻게 입고 와요? 저는 이 바지에다가 이 신발에다가 그 머리도 빠졌어요. 어떻게? 그래요? 네. 오케이. 네. 아니 제가 뭐 입고 간지 까먹었거든요. 저는 교복 입고 있습니다. 저는 노란 색깔 맨투맨에다가 검정 색깔 바지 입고 갔습니다. 아 그거 입고 이제 무조건 출 거예요? 네 맞습니다. 왜 웃었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? 네. 이제 각자 본인 입시곡을 어떤 노래를 했고 이제 왜 그걸 정하게 됐는지에 대해 비오의 괜찮아 괜찮아 했는데 이 곡을 하게 된 이유는 이게 저희 담당선생님 이제 민재야 민재야 이건 네 곡이야 네 곡이야 이런 사진 갖고 있었어요. 들었는데 좋은 거예요 노래가. 그래서 선생님 괜찮겠는데요? 해서 하겠어요. 되게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네요. 네 근데 일단 네 그치? 네 아니 그게 네 오케이. 네, 네. 다음 친구 조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. 네. 제가 그래서 좋은 거 같은데 하고 저희 담임쌤한테 네. 그 말씀드렸는데 쌤도 괜찮다 하셔서 그냥 결정하게 됐어요. 뒤에 그 엄청 빨리 나오는데 아 레디요? 네. 네. We're gonna show you now. We're gonna show you now. We're gonna spell it out. 아니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? Do I really gonna show you now? 네. 그게 뭔 뜻인 거예요? 내가 너한테 진짜 보여주는 거야. 뭘? 랩 빨리 하는 걸? 하루에 보통 연습을 어느 정도 했는지 네. 진짜 솔직하게 저는 뭐 학교 갔다 올 때는 5시간 정도 한 거 같고 주말에는 말할 때 10시간? 네 아침에
진짜로. 네, 그래서 진짜. 아 진짜 몸 상태 안 좋고 그러면 8시간? 10시간? 네. 아 진짜요? 기본으로 일단 매일 1시간씩은 꼭 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냥 제가 음악은 즐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을 때 많이 하고 하기 싫을 때는 내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놀았던 것 같습니다. 단점 위주로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게 그때그때 생기잖아요. 그게 될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. 안 되면 그냥 밥을 샜어요 그러면? 집 갈 때 되면 가야죠 이제. 아 집부터 가야 되고 길 가면서 길 걸어가면서 혼자? 아, 저희 차랑 걸어다니는데? 네. 그래서 되게 신기해. 학원에서는 연습을 안 했는데 이제 마산 길거리에서 네. 연습을 했다. 오케이. 그럼 나는 이것 때문에 합격을 한 것 같다. 아무래도 랩이죠. 기타 반주를 직접 한 것도 뭐 장점이지 않을까? 아, 그쵸. 그것도 네, 굉장한 다른 포인트가 됐죠. 엄청 재수없어요. 상당히 거만하네요 오늘. 질문에 대한 답변들 있잖아요. 그런 거 할 때 좀 준비를 약간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질문을 준비를 어떻게 했어요? 근데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요. 네. 제가 준비한 질문을 안 하셨어요. 그러니까 임기응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. 입시 볼 때 뭐 한 가지씩 좀 얘기해 줄 만한 뭐 팁이 있다면?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준비 안 한 거를 뭔가 이렇게 시켰을 때 진짜 당황하지 않고 하는 게 진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입시 한 한 달 정도 남아 있으면 굉장히 막 일상생활도 긴장이 되고 되게 막 불안하고 그러거든요. 그럴 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컨디션 관리만 잘해주면 별 이상 없이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저는 입시장에 갔을 때 그냥 제가 평가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노래를 보여주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하는 콘서트의 심사위원분들이 그냥 관객이라 생각하고 노래를 불렀거든요. 마인드가 예술이에요. 거의 아티스트. 자신감.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. 진짜 일단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들어가면은 긴장을 안 한 척 해야 돼요. 진짜 긴장 안 한 척하고 이제 막 심사위원들이 째려보면은 똑같이 째려봐요. 죽일 듯이 쳐다봐야 돼요 진짜로. 난 너한테 안 줘. 쳐다봐 이런 식으로 쳐다보면은 예, 제가 이기는 거예요. 그걸 합격하는 거예요. 아, 일단 노래를 사랑해야 돼. 갑자기 예고 입시를 위해서 막 연습을 하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냥 연습을 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그냥 제 발전에는 어쨌든 도움이 된 거기 때문에 속상하지도 않고 붙으면 더 좋고 그런 마음가짐이 그런 것 같아요. 말을 너무 잘해. 자기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뭐 말해주세요. 제가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 이제 우리 애프터스카랑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연습하다가 슬럼프 오실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? 슬럼프는 일단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자기가 그때 동안 발전을 한 거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슬럼프라는 게 오는 이유는 내 노래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. 만약에 내 노래가 매일 마음에 들면 더 이상 연습할 이유가 없고 그냥 노래만 부르면 되는데 슬럼프라는 게 오니까 내가 연습을 더 해야 될 이유가 생겨서 저는 좋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. 거의 답변이 참 기가 애늙은이 수준인데 진짜. 성적 관리 같은 거는? 성적 관리가 중요하긴 하거든요. 거의 노래가 거의 한 70-80%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거의 성적이 다 오리가 아니니까 제가 노래할 때 소리가 되게 위로 뜬다거나 그런 말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저도 연초 소리가 좀 많이 나서 아 그런 거는 네, 드림보컬 와서 수업을 받으시면 바로 좋아질 수 있어요. 하고 난 사람이 노래를 하는 건지 노래나 뭐 공부나 예체능이나 모든 게 다 타고난 게 굉장히 커요 일단 그 타고나면 시작점이 거의 차이가 이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늘 수 있는데 그
노력으로 그런 거는 저는 어느 정도 만들었다 생각하거든요. 자기 음악적 색깔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막 가창력이 뛰어나고 그런 음악보다는 그냥 진짜 남 비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음악을 하면 그게 좀 더 값진 음악이 아닐까. 자기가 연습하는 만큼 그리고요 열심히 하면 따라잡는 다. 그치? 이제 뭐 제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뭐 타고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실력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태어나서 그냥 노래를 불러도 된 거예요. 네. 그런 친구들은 자기 노래에 대한 연습을 좀 노력하는 친구들보다 좀 게을리할 수밖에 없죠. 왜냐면 자기 실력 당연히 연습 안 해도 제대가 안 되는 게 나는 그냥 되는데 굳이 뭐하러 내가 지금 연습을 할까? 놀고 싶은 거 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세월을 낭비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노력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역전이 돼서 네. 그렇게 후회하는 친구를 좀 많이 봤어요. 네. 네, 그러면 오늘 드림보컬에서 주최한 예고 멘토 특강 20학년도 합격자 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